우리 미녹시딜이야 당연히 효과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근데 세트리진도 효과가 꽤 나타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.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부작용이 좀 적었대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알레르기약 지르텍이라고 들어보셨죠? 네, 지르텍 이 성분이 세트리진이라는 이제 성분인데 알레르기약으로 유명하죠? 이 세트리진이 탈모 치료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어요. 그 지르텍 이거는 먹는 약은 아니고 바르는 약으로 실험을 했어요. 우리 탈모약 미녹시딜처럼 말이죠. 유전성 탈모 40명을 대상으로 이제 40명을 둘로 나눠서 20명 20명씩 한 그룹은 미녹시딜 5% 한 그룹은 세트리진 1% 용액을 발라줬어요. 발랐는데 둘 다 우리 미녹시딜이야 당연히 효과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근데 세트리진도 효과가 꽤 나타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알레르기약이 앞으로 탈모 치료에 쓰일 수 있겠구나 하는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기대가 됩니다. 미녹시딜 5%에 비해서는 지금 당장은 효과가 좀 떨어졌어요.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부작용이 좀 적었대요. 미녹시딜 5%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혈압약으로 나온 약이라 뭐 저혈압을 유발해서 어지러움증, 약간 현기증, 그리고 메스꺼움, 심계항진, 두통 이런 종류 그 부작용부터 피부에 약간 두피염 같은 거, 우리 프로필렌 글라이콜 저희가 PG라고 해서 그 성분 때문에 미녹시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, 접촉성 피부염 같은 거 일어나는 거 말씀드렸죠. 그 성분들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도 있고요. 근데 반면에 이 세트리진은 물론 아직 개발 그 우리 실험 초기라서 그런 게 아직은 발견 안 된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실험에서는 큰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녹시딜을 부작용 때문에 못 쓰는 분들이 도포용 치료제로서 세트리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르는 지르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탈모 치료 성분으로서 우리가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주 고무적인 연구 결과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 지금 실험은 유전성 남성형 탈모에서 실험을 한 거고요. 지금은 여성형 탈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올해 2021년 1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결과가 또 나오는 대로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. 바르는 탈모 치료약 세트리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은 연구 단계니까 너무 지금 발라보시려고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